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화학 조미료 향미 증진제 이야기입니다. 글루탐산의 최초 발견자는 독일 화학자라고 앞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참고로 화학 조미료라는 명칭은 식약청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어느 순간 발효 조미료 또는 향미 증진제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된장을 발효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모두 아실 건데요. 공장에서 만드는 향미증진제와 화학조미료의 발효는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학조미가 아주 몸에 아주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느 순간부터 화학조미료 없이 만든 음식은 맛이 없다는 등 정성과 수고로움을 비웃는 사회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맛을 못 내니까 조미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솔직할 것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향미증진제나 화학조미료가 마치 모든 맛없는 음식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맛이 없는 음식도 아주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제육볶음 레시피에서 고기가 너무 적다면 조미료 할애비가 와도 이 맛을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배 식당들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적당히 넣어 맛을 찾아야 합니다. 팔고자 하는 메뉴의 맛이 잡히는 때부터 인테리어나 콘셉트, SNS 마케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잔치국수 집을 창업하고 싶으시면 천연 재료만으로 멸치 육수를 만들어 보세요. 육수에 계란지단, 파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잔치국수 집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간장 양념장도 넣지 말고 맛보세요. 육수에 간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자꾸 연습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육수가 종목이 아니면 알리오 올리오든 뭐든 천연 재료만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향미 증진제나 치즈, 버터 없이 내일 또 먹고 싶을 정도가 되면 프로의 실력이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더라도 기본 실력을 갖춘 식당이라면 1년 안에 폐업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